다들 오셨습니까? 네. 자, 이분은 조조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3위 안에 무조건 든다는 전투조류 편입니다. 2부에 나오는 캐릭터 위주로 그려주시면 돼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센스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죠. 저의 주제는요, 리사 엄마한테 등짝 맞는 조셉 아들. 등짝 쳐맞는 조셉을 표현해달라고 했어요. 이걸 보고 프리더님이 잘했다. 만약에 올곧게 컸으면은 딱 이랬겠죠. 너는 다 커가지고 하나는 파보는 하나. 조셉 밥상머리 초기에 뿌리 뽑는 리사. 조셉의 건방진 성격을 미리 뿌리 뽑으려는 리사를 표현하셨군요. 좋아요. 밤도 못 먼저 수저를 들어? 정말. 일부에서 파문 맞은 좀비가 저런 표정 지어요. 아, 그래요? 식사하시는데 어머니 리사 앞에 수저를 먼저 잡아 혼나는 아들 조셉. 아, 잘했다. 귀염뽁싹하게 잘했네요. 약간 꽃모 같은 리사를 잘 표현하셨습니다. 조셉 밥상머리 교육 중인 리사. 어, 밥상머리 쪽으로 다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도저히 애써되게 파무실 리고 봐. 하라는 파문 수련은 하지 않고 분명히 듬직한 리사 선생님과 조셉이었는데 마지막은 그냥 잼민이가 돼버렸어요. 휴식님의 주제입니다. 차지 운석을 발견한 일론 뉴스. 오, 좋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차지 운석 갈 거니까. 차지 운석을 얻기 위해 코인 타는 일론 머스크. 데니코인 치렸다. 데니코인 좀 치네. 아, 잘 맞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데니코인 떡상한 스피드 웨건. 아, 하지만이라 스피드 웨건으로 보셨군요. 주식은 와중에 설명할 수 없어. 뭐야 이게. 어, 스피드 웨건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스피드 웨건 재단이 주식 그건가? 아니지 않나? 재단인데? 석유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망해버린 스피드 웨건. 아, 석유 사업이구나. 아, 그렇네. 들어갈 만하네. 이제 슬슬 에너지원으로 바뀌잖아. 그럴 수 있어. 맞아. 아이님의 주제입니다. 몸을 전차로 개조해버린 슈트로하임. 전차로 개조해버린 슈트로하임이 되어버렸습니다. 헤헤. 이거 건탱크 아닙니까? 에이, 이거 건탱크네. 도이치 전차 공학기술의 정점 티버. 탱크와 한 몸이 된 슈트로하임. 아, 정말 열정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죄송해요. 밑에 옛날 세대라면은 좀 익숙할 수 있는 탱크예요. 포트리스 메인 로고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거 탱크와 한 몸이 된 슈트로아인. 그래 잘 이어받아 줬어요. 난 인간을 포기하겠다. 우라 반포 시대봐라. 독일의 초하이스프링 번개 테크놀로지 과학 기술력은 세계 제일. 나레이션 왜 이리 흥분했어 쟤? 나레이션 너무 좋아하는데? 뭐야 이거? 아니 건담을 만들어놨네 애들. 바꾸는 김에 머리 빼고 다 바꾼 슈트로하임. 그럼 머리 빼고 다 바꿨으면 머리 빼고는 결국 슈트로하임이 아니잖아. 결국엔 디오와 다를 게 없어. 완전 테세우스의 배네. 자, 이거 다 다음입니다. 자, 프리더님. 스시장인 와무. 아, 스시장인 와무가 와버렸습니다. 너무 일상적인 것에서 놀랐어. 열심하세요. 와무 그의 나이 1만세 초밥달인. 그의 손놀림은 마치 회오리 바람마냥 신속하다. 아니 무슨 라보벨이에요? 맛집 소개하냐? 그 나레이션이 하는 말투죠. 한번 해주세요. 와무. 어떤 느낌인지. 와무 카레노 도시와 1만 사이 스시노 達人 카레노 테리키와 마르데 가미즈나라시노요니 신속대아르. 요 뭐야? 그냥 성우지만. 너 에코 좀 빨리 뱉어. 이 자식이 어딜 HIT 들켰다리. 들켰다리 좋아요. 우와! 퀄리티 시네프프 장난 아니다. 간다. 왕초반 물결표. 자, 메가톤맨을 어떻게 표현하셨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화면에 진짜 저들어져. 와, 통했어요. 깨알같이 뒤에 참치강어 영어 넣어줬습니다. 저는 이동이지. 초밥왕이 된 와무. 일하시야 마슬! 미스터 초밥왕 됐습니다. 와무의 직접 만든 초밥. 접시 하나당 목수만 값인 엄청난 가격. 당장 먹어보세요. 쉬죠? 이 초밥을 먹고 청구. 세상!
진짜 죽었어. 자, 다음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 한꽃님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느슨해진 미인계를 위협하는 여장한 조셉. 아, 왜 이거 안 나왔나 했네. 자, 조심하세요. 이제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 난나이님이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죠. 근데요? 싫다 정말. 아들의 여장을 보고 경악하는 리사리사. 짱! 아들 교육 잘못됐네. 아들의 은밀한 취향을 봐버릴 리사리사. 이게 이렇게 해서 왔구나. 아우, 죄송합니다. 저 이렇게 표현해버렸어요. 아들이라니. 허리충이 돼버린 조셉을 보고 방구석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리사리사. 와, 하필 와도 본 것 같아, 가냐? 제발 좀 나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조셉. 자, 다음 이단님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단님의 주제는 총 맞고 죽은 민간인 스트레이초. 아이 뭐야 이거. 일본 일본 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엄청 마음에 듭니다. 다 총 맞는 신이야. 공연 안작용 언제 쏘냐고. 가면 쓰기 전에 죽을 리사리사 스승. 아, 이거 이제 건담 패러디라고 하죠. 수박과 패러디라고 하는데 화산 분출함에 복부를 맞아버린 완전 생물 카즈. 저는 카즈로 오해를 했습니다. 오! 오! 원작 중인데요? 아, 나 어떡하지? 모든 것을 초월한 카즈는 날아오는 돌들마저 피한다. 야, 너의 그 이상을 보고 싶은 건 참 그렇지 않니? 네. 뭐해 저게? 얼루! 아, 피하긴 하네. 완전 생물이 된 것답게 지구로 못 돌아갈 뿐 그 운석에 맞부딪히는 걸 다 피하긴 하죠. 카즈와 함께 운석이 되어버린 스트레이초. 스트레이초인 줄 알았어요. 머리스타일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다음 주제 보도록 하죠. 동구님의 주제는요? 애시디시가 울면서 조셉한테 안긴다. 아, 이게 나한테 와버렸어요. 아?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편집자님 뭐 그런 거야. 말 대꾸 하지 마. 이 간지다. 아, 이 간지다. 이거 보고 조셉 조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안 나올게요 조셉 씨. 아, 아 이게 좋은 느낌이다 이시디시. 이게 이제 반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올게 조셉. 조셉의 실뜨기 매듭의 핏줄을 삽입하는 이시디시. 아, 저는 실뜨기만 좀 따왔어요. 뭔가 표현하기 어려워가지고. 잡아줘요. 오마이 노 반다 조조. 우와 으스카시. 와, 야, 내가 진짜. 아, 덕분에 편하다. 짱구 아빠 성우님 이러신 줄. 와, 와, 어떻게 알았지? 대사가 이어졌어요. 실뜨기로 슈브 보는 애시디시. 개판처럼 갔는데 결국은 뭐 여차저차 애시디시의 멋있는 모습이 됐네요. 멋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다음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 난나이님과 한번 보도록 하죠. 조셉한테 독양넛아 실수로 양 깨버린. 이제 반지죠? 결혼 반지. 이제 결혼 반지 어떻게 되는지 큐식님 걸 보도록 하죠. 쟁그랑 와무가 저렇게 당한 건 처음 본다. 조셉 무만의 반지를 넣다가 잘못해서 부셔버린 와무. 우? 파킹! 아, 뭐 표현을 하셨네요. 아, 좋습니다. 조셉 몸속에 독반지가 깨져버린. 전체적으로 이제 독반지 위주로 가는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어? 어, 이거 좋다. 배드엔딩 느낌 나서 좋네. 형 그냥 직살이 아니야 저거? 이제 안 통한 거지. 그 조셉의 술책이. 내가 시간만 더 주면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아가리 닥쳐! 하면서 인간이 말 듣고! 인간이 말 듣고 한 거지. 와무, 내 녀석 심장에 반지를 끼어. 실수로 반지 깨졌네 조셉. 아, TLQKF 2부 끝. 아,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기계를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결국 기둥 속사내와 이혼하지 못한 조셉. 배드엔딩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립 진짜 찰지네. 좋아요,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오이오이님 주제를 보죠. 가스가 스피드웨건 89세 독신. 왜 이거? 가스가 89세! 와, 89세 독신이요. 아, 이건 미래 모습인가? 역시 설명의 탐은 그냥 늙어버렸군 스피드웨건. 와, 잘했다. 조나단을 잊지 못해 독신으로 사는 스피드웨건. 이거 맞아? 그냥 조나단을 마음에 들긴 했어요 진짜.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을지.
제가 결혼을 안 한 이유는 사실 조나단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 근데 이게 그런 게 있긴 있어 진짜로. 나쁘지 않다. 브로맨스죠 그냥. 브로맨스죠. 조나단을 위해 독신으로 살다 죽은 스피드 웨건. 잘못 이해했죠? 에리나라뷰 이해를 했군요. 그래서 나도 이거 BSS 장르가 있어. 남몰래 에리나를 사모한 스피드 회관. 아니 89세 독신이 BSS로 변해버렸어요. 아 이게 뭐야. 좋습니다. 나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투조류를 끝마쳤네요. 여러분들 진짜 대박이었네요. 다음에는 아마 갈틱폰 3부 아마 제일 기대하시는 시간일 것 같네요.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드 그걸로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부는 나중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모두 그럼 유바 고생하셨어요. 다들 유바.